예, 양형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의기억연대 참 골치 아픈 단체가 됐습니다. 이건 사회에 지금 지탄을 받는 단체가 됐고, 또 심지어는 그 진보의 학자 중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진 한상진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이미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시민단체는 진보 세력, 진보는 예,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시민사회를 대변하지 않는다 하고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지식인들이, 진보 지식인들이 전부 다 진중권 교수를 필두로 해서 저항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정권은 많이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않는 척 하는 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지식인들이 말을 하고 지성인들이 얘기를 하고 또 평론가들이 얘기하고 언론이 지적하면은 그것을 고쳐나가고 개선해야 되는 이것이 민주적인 자세인데 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즐기듯이 더 눌러대고 더 오히려 방만하게 행동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 법제, 예? 법제사법위원장 그 다음에 그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관행이니까 가져와야 된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177석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모조리 다 갖겠다. 이것이 연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처음 모여가지고 모든 방향을 하고 이 단합대회 하는 데서 나왔다는데 177명 당선인들이.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자기들이 마치 무슨 나라를 석권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표 차이로 떨어지고 한표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41.9% 지지자들이 야당입니다. 49%, 7% 고작 높은 게 여당입니다. 중심 좀 잡으세요. 거기서 모여서 했다는 말. 검찰 개혁하고 국회를 개혁하겠다? 잘 해보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국민 저항밖에 안 남았어요. 함부로 만약에 하면은 국민이 저항합니다. 국민 저항을 받지 않으려면은 점잖게 입법 활동하십시오. 국민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을 하십시오. 이 정의연 출신들이 정치 관계 뭐 이런데 도처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사실상 여성 참여연대다. 참여연대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말이죠. 지금 현재 정의연 사무총장을 하는 그 사무총장 그 윤미향 그러니까 아래서 있었겠죠. 이 사무총장이, 소위 함경이라는 그런 정의연 사무총장이 정구철 청와대 현재 홍보기획비서관에 안에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습니다. 어저께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28일입니다. 5월 28일입니다. 28일, 29일, 30일 되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회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렇게 되면 불체포 특권 속에서 뒤에 숨어가지고 난리굿을 치려 했던 소위 윤미향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정의연 사무총장이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현재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팎으로 위에서 아래서 다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청와대 정부에서도 국내 언론비서관 지냈던 이정 비서관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러 그저 핵심 인사들과 두루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승진설도 있었지만 최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아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긴 합니다만은 이를 두고서 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 붙은 거 아니냐? 이걸 막기 위해서 사전 조치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비서관은 이 소위 윤미향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 4월 4일을 표명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의연의 그 회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정의연 회계 실무자하고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한경희 사무총장은 윤미향과 더불어 민주당 당선자 이나영 전 의원 이사장과 함께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법 소집,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지금 이미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한 사무총장은, 그러니까 청와대 그 현직 비서관의 부인이죠. 한 비서관은, 아니, 저한 사무총장은, 이영수 할머니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가 고령에 심신에 많이 취약한 상태다.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바로 장본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영수 할머니 보셨죠? 며칠 전에 그 기자회견한 그 모습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고, 원고 보지도 않고 말을 하고, 그 기억이 완전히 필름처럼, 영상처럼 정확했다. 다들 놀랬다는 건, 오죽하면 그 박지원, 같은 편이죠. 민주당과 같은 편이고, 전신이 민주당의 골수 민주당 출신인데, 그분이, 이 이용수 할머니는 아주 머리가 젊은 사람처럼 기억력이 너무 밝았다. 원고도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력이 선명한 사람을 왜곡이니 기억이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런 분들의 그 사고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한경희 이 정의연 총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고령에다가 이 심신이 많이 취약한 상태. 다시 말하자면, 심신이 취약하고 고령에 마음과 몸이 많이 취약한 상태로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 기억이 왜곡됐다면 치매란 얘기죠. 그걸 점잖게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거꾸로예요. 아마 한경희 사무총장보다 기억력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 자체가 기억이 왜곡돼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니 말이죠. 그래서 이 한경희 총장이 소위 청와대 언론 홍보 기획비서관, 네, 지금 부인이 막 이번 사태에 그냥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앞두고 민주당 당내 경선하고 비례대표 후보 순번 투표 이런 걸 관리하는 중앙당 선관위 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돼 가지고 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남편인 정구철 비서관 2017년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소셜 미디어 총괄 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홍보기획 비서관에 임명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사의를 표한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연 사태와 관련해서 줄곧 윤미향 당선자 문제는 당이 대응할 문제이지 정의연 또 회계 처리 문제는 또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검토 중인 것이지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이미 그어왔습니다. 민주당도 윤 당선자 문제하고 정의연 문제는 다르다. 윤미향하고 정의연 문제는 다르다고 해서 지금 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거기에 현직 사무총장이 청와대 그 비서관의 부인이란 게 드러났고 그분은 바로 그제죠. 그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그 즈음에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이 흐리나. 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아주 그 참, 아주, 이 교직처럼, 이 헌겁처럼 말이에요. 뭐 이런 옷처럼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주 딱 견고하게 하나의 성을 보이지 않는 성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령의 심신이 많이 취약한 상태로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한 그 사무총장 한경희 사무총장 이거하고 지금 윤미향하고 별개로 이렇게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떼어놓을 수가 없지. 현직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도 윤 당선자 문제하고 정의의 문제는 별개라고 자꾸 선을 그으면서 절대 굴복하지 마라. 또 이해찬 씨가 또 그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절대 굴복하지 마라. 윤미향 굴복하지 마.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이좀 정상적인 어떤 궤도에서 사고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비정상 궤도, 예를 들면 정상이 아닌 쪽에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 이런 경우를 갖다가 착각이라고 그러죠. 착각. 지금 이해찬 씨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윤미향 나가야 돼. 뭔가 무슨 당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혼자서 입을 막고 함구령 내리고, 굴복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의 모습입니다. 청와대하고 여당의 정의연 감싸기는 정의연 관련 인물들이 여권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바로 지적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곳곳에 지적이 다 실제로 박혀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 정관계 곳곳에 정대협 출신들이 인사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자,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정대협 활동을 발판 삼아가지고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정치에 막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 지은이 전 장관은 정대협 기획위원장을 거쳐가지고 1998년 정대협 공동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지전 장관은 2006년부터 7년간 덕성여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막강막강합니다. 이 정대협 여태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어. 대한민국의 권력을 보이지 않는 권력을 다 움켜쥐었다. 겉으로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그 헌신하면서 반일 하면서 소녀상 만들고 여태까지 모든 것을 잘 해나갔는데, 잘 해나갔다는 게 그들의 쇼대로 말이죠. 그들의 기획대로, 연출대로 잘 해나갔는데,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 때문에 들통이 났죠. 이 들통은 바로 이래서 역사라는 것은 진실을 감출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죠. 2016년에서 2017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이사장도 맡은 바가 있습니다. 덕성여대 총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 장관이, 지전 장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정대협하고 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7월에 통합됐습니다. 이들은 통합 잘합니다. 일단 다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면 여기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또 통합하고. 또 흔적은 남겨놓고 또 필요할 때는 싹 해서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선동선전의 귀재의 모습을 갖다가 조직에서도 귀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경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뭐 좋은 자리들은 다 차지하고 있네요.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1990년대 초부터 이 정대협에서 활동하면서 홍보위원장 등을 지낸 뒤에 1996년 15대 국회의원까지 전국구 비례죠. 이 코스를 갖다가 밟으려고 윤미향이가 하다가 그냥 덜커덕 그냥 당선은 됐는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미궁으로 지금 빠져있어. 국민의 시선을 온통 다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아름다운 시선을 받는 게 아니고 국민의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윤미향은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균형 인사비서관으로 2년간 일했던 신미숙, 이름 어디서 좀 익숙하죠? 이 신미숙 전 비서관도 정대협 실행이사 출신입니다. 완전히 인재풀입니다. 그래서 여성참여연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신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 행정관으로 일했고, 이후 이미경 이사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도 지내고 정대협과 인연을 맺고 뭐 이래가지고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권미옥 의원실 보좌관으로도 일했고, 신전 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받는 거에도 얼마나 많은 이것저것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참, 검찰은, 우리 지금 현재 검찰은 많이 피곤하고 많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보고 바로 갈수 가는 유일한 지금 정부 기관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연은 사실상 여성 정치인들의 참여연대다, 참여연대 격이다, 이런 말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청와대, 뭐, 정부, 여당, 뭐, 조국이가 참여연대 출신 아닙니까? 네? 법무부 장관 했던 박 누구도 그렇고, 또 뭐, 누구도 그렇고, 형사정책연구원장 했던 한 누구도 그렇고, 이다 참여연대 출신들입니다. 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다수 활동하고 있는 건데, 현 여권 내에서는 여성운동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또 출신 인사들 활발한 정관계 진출이라든가 로비인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정의연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면서 청와대 여당도 감히 비판하기 어려운 정치 세력이 됐다는 분석이 지금 언론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의연 사무총장이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연 출신들이 정관계 곳곳에 포진해 있고 사실상 여성 참여연대격이라고 정치권에서는 얘기합니다. 정구철 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청와대 거론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정 비서관은 변명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미향 사태 이전에 지난 4월에 이미 사의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그거는 사실일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하지만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그렇든 저렇든 그렇다 이겁니다. 네네. 정의연 사무총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이라는 그 하나의 사실에 천착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바로 그 점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